있나 지금? 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 캐스터를 맡게 된 강준기 엄태현입니다. 네. 올해로 제주도 한라는 기념 첫 방송 시작했는데 지금 앞에 50m 뒤에 50m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자연소에 들어와서 자연을 살펴보면 보이는 게 조리대뿐입니다. 조리대밖에 없어요. 조리대밖에 없어요. 내 고향인데. 엄마야. 네, 이 조리대가 몸에 좋아요. 차스님께서 직접 집을 엑기스를 끓여서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아 그거 흰색 티에다가 옷에 물 들이면 믿을 수 있어? 초록색깔로 아, 물 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 자연 조립대 염색.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합수술을 쓰면 되겠네요. 절대를 이용한 천연 염색. 멀어지는 조립대를 활용한. 아, 안 그래도 제주 환경 염색약 막 제작. 야, 안 그래도 제주군에서 제주군인가 제주도에서 이 조립대 환경 문제로 지금 제대로 있거든요. 고산 따라라. 넌 지금 이 고산 원래는 조립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고산 지역까지 조립대가 침범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따라. 6시 내 고향. 오늘은 자연 특집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차현정 선생님 모시고 있고요. 다람쥐 생태 뭐라 하는 거야? 나이란 넘버원. 그럼 퍼서 마셔도 될까요? 야, 1등급이야 그거. 벌레 붙였다. 1등급이야.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고향. 6시 내 고향에서 취재한 제주도 한라산 특집. 한라산의 자연 생태에 대해서 설명한 UCC. 나 잘 몰라. 이거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물리겁기라고. 6시 내 고향 제주도 특집 한라사편. 여기서 낙오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엽 군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한번 심정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아 이게 바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 정상까지 보고 오셨는데 지금 아 여기서 이렇게 멈추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 또 어떡하죠? 아 이게 다리 펴고 오시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것도 아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거 배경음악 딴 거 딱 그 띵띵띵 막 피아노 깔면 될 것 같거든. 지금 딱 그림이 나와. 아 이 영상 만들 거야 지금? 만들고 있어. 진짜. 아, 진짜 만들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예요? 아니지. 아, 그러면 그러면 그 친구분이 의견 한 마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아, 친구 어떠신가요? 저 송재윤인데요. 네. 사실 올라온 것도 별로 안 힘들고 지금 내려가는 것도 안 힘든데 이 친구 왜 힘들어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진짜 전대체력이네 진짜. 자 김희엽 친구 그러면 송재윤 군과 앞으로 계속 친구 사이 지내할 지내실 건가요? 중국에 초청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친구. 자 6시 내 고향 한라산 제주도 특집 이번에는 달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 동안 외길 인생만 걸으신 외길 엄태원 선생. 아 외길만 걸으신 거 치고 되게 초이져 버린. 30년 동안 이랬어요. 30년 동안. 오. 호텔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으신. 나 찍었어? 조민우 선 시작했냐? 계단이다. 어이구. 조민우 학생을 시대 보겠습니다. 자 6시 내 고향 제주도 한라산편 몇 번째냐 얘네. 엄청 많이 찍었어. 제주도 한라산에 불곰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곰 조민우 씨. 아, 네. 자, 거기 조련사 이석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석주 씨, 요새 불곰이요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조리대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지금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로서 약간 불곰을 이렇게 관리하면 잘 자란다 이런 거 있나요? 진짜 먹이를 많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 먹이로 뭐를 추천하죠? 먹이로는 여기 주변에 보이는 풀? 풀? 네, 이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쭉도 먹습니까? 철쭉도 먹습니까? 아, 철쭉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아, 철쭉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네. 철쭉에 꿀이 많다는데 철쭉 먹으니까 애가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에 걸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노루 노루도 다 먹었습니까? 노루를 한번 요리해 준 적이 있는데 노루를 안 먹더라고요. 천연 기념물. 노루를 싫어해요. 그럼 불곰 씨 인터뷰 한번 가겠습니다. 아 예. 불곰 씨 혹시 관리자가 잘 해주세요? 아 이게 취재하는 나는 이게... 더 두부 맛이다. 나 이로 따지면 제가 지금 아동인데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겠는 충격 충격 섭취 못해 속도 여성간의 후회 한번 빵빵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한번 먹어봐야지. 아 근데 친구 열심히 안 하시네. 아 내가 밥을 부쉈어야 하는구나. 아 근데 여성 가족부잖아요. 근데 불금이 여성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가족이군요. 아, 오. 제가 저까지 먹겠어, 저까지. 저까지. 어차피 외계인들의 친구라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아, 역시. 아, 역시. 야, 역시. 모두. Earth family.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동물 찾으러 갈 때까지 잠시 인터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아,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자, 자연에서 불곰을 만나다 2편. 두 번째 불곰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불곰 조민우 씨는 관리자가 제대로 케어를 못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두 번째 관리자 씨 불곰 어떻게 케어했길래 발목이 나간 겁니까? 아 제가 손을 잡고 가는데 네 자기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아 무게 넘어진 거 같아. 중력이 아, 너무 셌다 이런 건가요? 그래도 다리의 발달보다 다른 부위의 발달이 더 빨랐다. 아 그렇군요. 아, 돌려 약간 다리의 돌림 힘보다 배에 있는 이 무게로 인한 돌림 힘이 좀 더 세가지고 우와 이렇게 발목에 좀 큰 무게가 갔다 이런 것 같은데 아유. 네 불곰씨 아파 불곰 강재열씨 갈 수 있어요. 아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답니다. 슬로울리 네 갑시다. 현재 기분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답니다. Let's go. 아 그럼 이제 지금 이제부터의 여행에 대한 이제 소감 소감 그래 앞으로 갈 길 택하고 싶어요 빨리. 잘라야겠다. 불곰 불곰 3? 불곰 3. 불곰 1. Oh yeah, man. Yes. Why you stopped it? Because my foot is fucking broken. Man. Oh yeah. Fucking broken. Oh my gosh. Hey, the minister? Oh, yes. How do you care him? Mr. Minister? Yes. Excuse me, please speak slowly, slowly. Okay. You very fast. How do you care? Hey. I don't trust you. Oh, 투 불곰 met. Oh. 투 불곰 met. Oh, yeah. 땅, 땅. 먹이 세 개. 영이, 영역. 두원, 니 영역 다툼. 어, 홍커밍. 아이고. 그렇게 되고. 하고 있는 거야? 어,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시 내고야. 갈배는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 특집. 달인을 만나다 투. 첫 번째는 줄다리 줄타기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10년 동안 여기서 한라산에서 랩만 해가지고 득음을 한 우리 강영중 명창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중 명창입니다. 저는 한라산에서 10년 동안 밖에 없어서 랩만 했는데 이제 웬만한 래퍼들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강영중 명창 옆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다른데요. 한번 바이브 5초 동안 뭔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는지. 아 저는 사실 저만의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만의 독창적인 플로우를 득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야, 에이, 비트 박스야? 야, 비트 한번 따라주시죠. 요, 버츠. 요요요 이하라사 내서 보는 내 모습은 마치 빨라산 요 이 정도로 막 일단 이렇게 딱 내 마디밖에 안 했는데도 그냥 느껴지는 바이브가 그냥 달라요. 이게 10년의 짬에서 나오는 10년의 짬에서 나오는 다릅니다. 분명 이제 우리 프로듀서님도 네. 한 5년 정도 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5년 정도밖에 못했죠 저는 아직. 이게 한라산에서 랩을 하는 거는 네. 일반적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혹시 강영중 명창이 랩을 함으로써 네. 이제 이 조리떼들이 늘어난 건가요? 사실 이 조리떼들이 제가 온 이유만 해도 다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친구들이 저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약수터에서 물 한번 뜨고 끊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찍어. 귀신 같아. 찍고 있어? 아 그럴 것 같아. 찍고 있어? 그냥 찍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냐? 자 6시 내 고향 제주도 한라산 특집. 뭐 이번에는 약수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약수터에서 물을 뜨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한 분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아우 쓸 사람. 소개를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좀 뜰 수 있을까? 아, 쌀? 예. 인터뷰 지금 빨리 좀 뜰게.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마이크 같은 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이거 따로 나와. 진심으로 고맙다. 맞어? 맞어, 성공입니다. 여러분 마이새끼야 어려운 나중에 그렇게 배워서? 계산다 잘하자. 야 카메라 안 쳐 이거. 안돼 안돼 영상 많아. 내려. 어 도망가 도망가. 자 안녕하세요. 6시 내고향 제주도 한라산 특집 스튜디오 약스토어에 왔는데요. 제 약스토어에 물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명 찝어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여기 보세요. 아 저 충남과학고에서 충남과학고 2학년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네, 2학년 김도원 씨 지금 올라오셨다 내려가시는 길이잖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같아요. 좋같아요? 힘들어가야 돼요. 다리가 지금 아프시군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반이나 남았어요. 아 지금 반이나 남았다고? 저기 힘든 길이에요 심지어. 아 배고파. 오! 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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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금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야생이 한라산 뭐 아니야? 백두산이 여기 있어. 몰라 제가 백두산 어쩌고. 한라 구절촌 찾았어. 한라 구절촌 찾았어? 보이지? 널린 게 한라 구절촌인데. 그러면 난 종류 찾아. 난 종류. 어 여기서만 자라는 자란이나 뭐 이런 거 찾아. 우리 이것도 아는데. 선생님 그리고 계란이요. 난. 그 막 개가 한다고 했던 거. 많은. 아니. 빨아봐 하는 거야? 빨아봐 왜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어? 빨아봐 왜 하는 거야? 한림공 원편. 한림공 아니야? 자연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3부. 이제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겠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숙제하고 있는데 네?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조금만 시킬 걸. 한 두 페이지만 만들 걸. 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 그래? 안 돼. 이거 없으면 제대로 안 봤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만 보고서 할 거라고. 와, 꽃이다.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은 넘어간 것 같아요. 어, 그래.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작 있어요. 공작 못 찾아가지고. 공작 있다. 저기 있다. 오, 저거 찍어줘. 저기 위에. 오. 카메라만 보면 그냥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올라가 있어. 뭔가 이상한 털뭉치가 올라가 있어? 이게 화장실 건물이야. 화장실 건물이야. 화장실 위에 공작이 올라갔어. 여기 있지 않아? 찍어줘. 찍어줘. 찍었지. 여기 놀라운 어부로. 진행자.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 제주도 한림공원편. 이번엔 공작을 만나보았는데요. 공작가의 만남. 공작가한테 인터뷰할 순 없으니까 인터뷰 대행 누구나 할래. 오! 하고 있어. 하고 있네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기분이 어떤가요? 야옹거리는데. 기분이 좋대요. 그겁니다. 기분이 좋대요. 공작가 소통할 수 있는 남자. 6시 내 고향 한림공원 편. 공작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이태 군을 만나보았다. 뭔가 장문을 말하고 있는데. 뭔가 교감을 추구하고 있죠. 나간다. 이제 어떻게 올라갔냐 저기. 여기도 공작 소리 들린다. 이제 어떻게 올라갔냐 저기. 그러니까 기진기. 뭐야? 우와 대박. 물어봐 빨리. 야? 야? 나이지 않네. 아니 꼬리 안 들려? 꼬리 아까 폈었어. 제가 울 때 고개. 6시 내 고향 하고 있냐? 한림공원 편 민속촌에 와보았다. 제 1부 강중기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제주도 전부다 역사를 자랑한다는 여기다 그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일로 가고 있어요. 아 사회자가 말이 많다. 사회자가 말이 많아요. 다 같이 들고 다녀. 성우도 생겼어? 어?
성우도 생겼어. 그 6시 대관 같은 거 보면 나레이션. 나레이션. 나디. 좀 VJ 특권자 아니냐? 멈춰. 안녕하세요. 6시 대고향 제주도 한림공원편. 지금 기념품 샵을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산 게 이건데. 뭘 샀을까요? 네, 전부 다 제주 감귤 크런치 초코를 샀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다 감귤 크런치 초코. 너무. 아, 제주 감귤 크런치 초코. 이걸 왜 샀을까요? 야, 이거 다 따는 거네, 이거는. 제주 한라. 이거 크런치 초코네. 자자, 인터뷰. 아, 얘기를 들어가는 순간, 아, 사실 말아야겠다. 다 왔는데, 너무 장사꾼처럼 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한 박스 1,000원이래. 아. 이거 1위거든요, 어떻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후배를 줘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왔으니까 선물 줘야 되니까 사는 거지. 이거 10명 때울 수 있다고, 10명. 이거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6시, 내고야. 한림공원편. 이거 무슨 물이냐? 어, 지금 관광객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요, 조용히 가야 되는 동굴에서 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안 되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하러 가고 있어요. 야, 살아있는 놀이야, 인터뷰해 빨리. 살아있는 놀이야. 빨리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돌 앞에 있는데요. 살아있는 돌이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돌씨. 아무도 대답을 안. 아니, 이 친구가 좀 새침해가지고. 아, 지금 혼자 있는 중이라서. 어? 지금 계속 자고 뭐라고? 있어요. 아, 조용히 해달래. 쉬고 싶나봐. 뛰지 말아달래.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 제주도 한림공원편. 지금 저희가 협재골 나왔는데요. 여기 앞에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요. 6명이나 되는데 내 중에 한 명 대표로 인터뷰할 사람. 빡빡이. 아, 빡빡이. 얼굴마담. 어제 불금 그 조리원사님 아니래요? 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진기 들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셨죠? 아, 저 종교 사진 찍었어요. 네? 종교서 사진. 종교서. 종교서. 아. 처음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사진이잖아. 아, 아름답지 않아요. 와. 아. 홍화 침식을 겪으면서 많이 무너졌어. 오케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 제주도 한림공원편. 지금 불법 관광객들이 내고 있는데요. 방금 전만 해도 돌에다가 발 올려놔가지고선 바위가 지금 무너질려 했거든요. 이런 관광객들 왜 이런 거 이 짓을 하는지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들. 저는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 마셨나요? 와타시와 짱게 짱게 니혼진. 아, 보통 중국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군요. 아, 앞으로 중국인들이 이런 짓 안 하도록 한번 노력해봅시다. 아,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된다니까. 자, 6시 내 고향 한림공원편. 여기 지금은 쌍용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쌍용굴에서 전설이 있는데 여기 한 바퀴를 돌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자, 지금 지의 석주를 보고 있는데요. 지의 석주를 보고 있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석주 씨.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한 바퀴 도셨나요? 아, 다섯 바퀴 도신 것 같은데. 아, 예전에 가족들이랑 왔을 때 그냥 열 바퀴 돌고서 여기에 머리 부딪혔어요. 아니, 근데 말투는 왜 그러신 거예요? 말투가 나 그러신... 원래 이런데. 그러신가요? 부딪히고 후유증. 아이, 머리 나쁜 것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진짜. 아이, 무식한 것들.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라 그러면 안 돼. 혹시 뭐 자기만의 특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난 이게 있잖아. 아, 그러시군요. 6시 내고야. 6시 내고야. 한림공원편. 자, 지금 저희가 쌍용굴을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에 두 명의 관광객들이랑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승무형이셨어? 네. 두 분. 자기 소개 한 마디씩 해주세요. 자, 저부터 하자면 저는 오세진이고요. 충북과학과에서 눈앞에 초딩들이오네요. 네. 좀 비켜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저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좀 저희가 비켜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태 씨 자기 소개 좀만 끊자. 그러면 눈앞에 초딩들이 있는데 좀 끊어서 하시죠.
저희 사회자도 이제 먹이를 어디서 얻어와서 한번 해볼라 하는데 양이 좀 적어가지고 이게 올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얘들이 다 배가 부릅니다. 이미 배가 부른 건가? 네, 배가 너무 불러요. 아, 돼지들 일로 와봐. 어, 저 살찐 거 보세요, 살찐 거. 너무 멀어. 아니, 이 개새끼들아. 진짜 너희 뭐 하세요? 이리 와봐. 이 개새끼들아. 지금 일로 와봐. 손에 있는 거. 아, 한 한 대 갖고 있어. 고이라고, 고이라고 했다. 자연산. 야, 나 한 번 더. 일로 와, 일로 와, 이현아. 빠져, 빠져, 빠져. 일로 와, 이현아. 아,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와, 이현아. 뭐라 해? 이리 와. 네, 성공했습니다. 야. 이리 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이고. 어머, 얘 잘 나왔네. 학생. 참. 와, 올리셨네요. 아, 너무 귀엽다. 아, 봐봐, 봐봐. 귀엽네요. 너무 귀엽다. 박현진 학생이 지금 열심히 셀카 찍으려고 인스타 사진을 찍기 위해. 누나, 나 핸드폰 잡아. 나 폰. 둘. 나 나도. 아, 제 생각에 가 생. 얼굴 나왔다, 왔다. 나 찍어줘. 동영상 찍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귀엽냐? 가만히 있어. 근데 세진 학생 어떻게 번호로 좀 그래. 어때요? 왜 이렇게 귀엽냐? 그러게. 세진 학생. 귀여운데? 세진 학생 어때요? 다른 애들 안 오지. 아, 너 나야 안 오고 되게 되게 미안해요. 귀여워요? 네, 정말 귀엽고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이거 좀 쓰다듬어 도 되나? 그건 경계한다. 그건 경계한다. 아이, 이 개새끼. 뭐니 셀카야? 개새끼 개새끼. 아니, 눈 되게 귀엽다. 나 찍었어. 나 찍혔지. 아니, 너 고개 안 들어? 미안해. 내가 뒤에 사과할게.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이 앵무새는 이 소란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고 있어. 또 먹었다, 먹었다. 나 개그지라, 개그지라 그런 거. 맛있어, 이거. 천천히 걸어, 천천히. 아, 개그지라, 1,000원. 잠깐만. 아, 동원이, 동원이 어깨 한번 올려줄까? 오? 이만 주세요. 안 먹고 안 가는데? 아, 그러네. 동원아, 기다려, 올 때까지. 껍질을 주면서 먹으라고. 먹어, 먹어, 얘 먹어, 이거 먹어. 아니, 있긴 해, 근데. 어, 귀엽다. 거부하자. 여기도 있지, 뭐. 아, 이거 먹어. 아, 아따. 나 안 할래, 그냥. 오늘은 제주도 한림공원 철도관이었다. 이번에 성우를 한 명 영입했어요. 관광객 씨가 성우 역할 잘해가지고 성우로 바꿨습니다. 이제 나레이션을 한번 만나보자. 저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뒤에 있는 오세진 씨는 뒷거움을 네, 담당할 예정입니다. 뭐야, 너 응양대? 17년 네, 일기가 줄였어. 그 소통 내용 지었던 일기가래. 근데 취재 리포터 혼을 위해서 지금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마다하지 않고 저희 열면 안 되는 문 열고서는 출입 금지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출구에서 입구로 다시 나갈 예정이고요. 오세진 학생 문 좀 닫아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야, 이 힘이 부족해. 막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아이고. 나이스. 자. 지연이 될 것 같아서 900개나. 엄청난 철쭉들이 야. 있는데요. 어? 정말 예쁩니다. 좀 보이고. 아, 진짜 꽃동산이네, 꽃동산. 꽤 경치가 좋아요. 것 같아요. 여기 금붕어도 살고 있고요, 지금. 얘 꽃잎이 썩어가지고 오염돼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BOD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BOD 수치가. 생물량이. 아, 아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DO는 떨어지고 있어요. 온전 아. 산소량이 지금, 아. 이제 곧 죽겠네요. 곧 죽겠어요. 이제 막 배. 아,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와, 매화가. 꽃이 정말 많은데요. 아, 너무 예쁜데. 여자친구가 내 고향 한림공원 편. 안녕하세요. 태호는 네. 기념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자세 추천해요? 아 제가 자세 추천하면 정상적인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찍을 만한 자세. 여기가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철쭉 동산인 줄 알았는데 아, 알고 네, 보니까 아니, 이게 다 부겐빌리아 꽃이에요. 아 그럼 여기가 철쭉 동산이 아니면 철쭉 동산은 얼마나 예쁠지 한번. 가보려고는 하는데 아,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인데 40분 남았거든요. 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습니다. 네, 뭐야,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림공원 편 지금 다시 그 한 바퀴 돌고 먹을 거 찾으러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어기기 와 맛있다. 더럽게 뺏어 먹어가지고 기분이 좀 나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뭐 엄마 편 6시 내 고향 이거 먹이를 주는 저희 게스트
안녕하십니까. 아, 잉어 먹이 주고 있습니까? 네. 잉어가 안 먹는데요? 잉어가 전혀 먹이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배가 부릅니다 지금. 쟤는 애가 배가 부르신 것 같은데. 어? 야! 야, 이랜드도 안 오면은? 모인다. 모인다, 모인다. 배가 부릅니다. 자,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 제주도 한림공원편 드디어 마지막 코스 연못정어 왔습니다. 연못정원이라다. 내가 모레이션 정원이 그 이름도 유만 연못정원. 저도 한번 들어볼 텐가. 아이고, 네, 가이드분 오셨네요. 저희 연못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기 제주도 아니라 저기 저쪽에 북한에서부터 오신 우리 달인 김선도 선생 오셨습니다. 연못정원이 이름이 왜 연못정원으로 붙어진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못이 있어서 연못정원 착각을 하지만 연못이 줄임말이에요. 연못이 줄임말. 연승우 못생겼다. 연승우 못생겼다. 아, 그래서 연못이라는 이름이 못생겼다.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승우가 못생긴 거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정원을 만든 거예요. 오이다 오니. 혹시 오못정원은 없나 싶기도 하고. 오못정원 없나? 제가 보기에는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못정원 없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네. 논문을 찾아보고. 잉어나 잉어. 야, 잉어 밥을 여기 갖고 왔어야 돼. 제 논문을 찾아보고. 밥 달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오세지 못생긴 거를 기릴 이유가 없다 생각했다. 아. 왜 기리나? 그렇게 못생겼는데. 못생긴 걸 기릴 필요도 없이 그냥 못생겼다. 표준이는 비호감이잖아. 6시 대구야 55분 드디어 호흡쇼의 문구를 받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것으로 6시 대구야 한림공원 편 마치고요. 다음 편은 용머리 향 가가지고 찍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무리는 데브로. 마무리는 데브로. 못따라해서 맞아. 지의석주. 6시 대구야 제주도 편. 지금 제주도 삼방산 한라산 코스, 한라산 코스래. 용머리 해안 가기 전에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옆에 게스트 석주 씨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6시 내고야. 오, 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두고 기분 어떠신가요?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가 납니까? 네. 무슨 비린내라 생각하죠?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비린내요? 자기한테 나는 냄새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죠. 올라가는데 와, 밥 먹고 있는 작가에 뜨는 것 같아서 입안에 뭐가 많은데요.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박찬진 군이 여기에 가까운 뼈 바르기 실력으로 와 이렇게 오, 한 마리를 그냥 생으로 발라냈거든요. 와.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자께서 모자를 한번 사러 오셨는데요. 모자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네. 정신이 들어가지고 대구야. 아니, 용머리 해안편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15통 만원짜리 등자. 어? 초코 크런치 15통 만원 등자. 아. 아. 아, 원래 제주도 여행이라는 게 그래. 원래 제주도 여행이라는 게 그래. 10통 만원이었는데 15통 만원짜리가 등장했어요. 조그만 통이긴 한데 그래도. 안녕하세요. 6시 내고야. 6시 내고야. 제주도 특집 파이팅. 삼방랜드 지금 주의. 자, 기분. 자. 이제 점점 올라가요. 났다. 이거 다 먹고.
미쳤어 이거. 어디까지? 덜 땄는데 갑자기 반응 좋아서 종우씨 지금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주도 너무 좋아요. 산비상랜드 최고. 산비상랜드. 이제 적응이 제이씨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미쳤어요. 아 3천 여기 왔는데 3천원이면 3천원까지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아 와 미쳤어요. 자 다음 시행자들 하기 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뛴 거 알아? 기분이 뭐 자신감이 시작 6시 내고요. 제주특집 동물이 하나 갑니다. 지금 여기 배가 보이시죠? 저 배의 주인인 이석주 군 모셔봤습니다. 아, 자, 안녕하세요. 자, 이 배 얼마예요? 한 7조 정도 하는 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어린 나이에 군부장가요? 아, 공부 중이라서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고야 제주도 편. 지금 저희가 기숙사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쉬는 시간인데 먹을 걸 막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희귀 동물을 발견했는데. 생긴 게 희귀해요. 와 진짜 못생겼다. 너 말하고 와. 아니 이거 말고. 겁나 많이 나왔지. 역시 신중인 거 아니네. 지금 숙소에서 세미나를 내려가고 있는데. 어 마침 여기. 오. 다른 친구들이 서양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자 서양을 보면서 소감 한번. 서양이 지금. 그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들어. 바위 끝.
정말